중심을 좀 잡아주면서 이제 성남이 그만큼 수비 안정을 가져가는 게 있는 것 같고요. 선제골! 선제골! 구본철 연속 경기 득점으로 가져갑니다. 1대0 원정에서 선제골을 만들어내는 상남의 구본철입니다. 자, 지금 순식간에 득점이 났어요. 네. 드로잉에 유종원 선수가 네. 패스가 좀 기가 막히게 들어간 것 같고요. 일단 느린 화면을 보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종호 선수가 완벽하게 기회를 만들어줬고 여기서 확실히 던져줬고 한 번에 빙글 돌면서 그대로 세다는 네. 두 번의 터치에서 득점이 나왔습니다. 이종호 선수가 아주 기가 막힌 패스가 들어갔는데요. 네. 자, 이종호 선수가 잡지 않고 몸을 넣어서 돌리면서 원터치로 돌려놨고요. 세도하는 네, 구본철의 득점 선제골을 만들어냅니다. 이종호 선수가 지금 몸이 이제 중심을 흐트러지면서 패스를 네. 거의 이종호 선수가 한 정말 다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정말 대단합니다. 자, 구본철 선수가 두 경기 연속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시즌 2호 골을 만들어냈고요. 이종호 선수가 공격적으로 좀 리딩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주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 줬습니다. 아무래도 이종호 선수가 베테랑